주머니가 있는 동물인 유대류는 보통 주머니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웜벳은 아닙니다. 이 이빨 달린 동물들은 땅 파기를 너무 좋아해서 주머니가 뒷발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끼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류 새끼들은 조이라고 부릅니다. 캥거루, 코알라, 그리고 물론 웜벳도 포함해서요. 거미는 작은 뇌를 가지고 있지만 거미줄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거미는 뇌를 사용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미줄이 일종의 메모리뱅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먹이를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하는 대신 거미는 거미줄의 먹이를 보관합니다. 캥거루쥐는 물 없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먹는 씨앗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수분을 얻는데 건조한 사막에 살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깃털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달릴 수 있어요. 뒷발에 긴 발가락이 있는데 늘어진 피부가 물에 퍼집니다. 그 결과 도마뱀의 발이 물과 접촉하는 면이 더 넓어지죠. 그 다음에 도마뱀은 다리만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열동가리돔이 특정 동물성 플랑크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작은 생명체들은 이 물고기 몸 안에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포식자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에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뱉어내는데 그 모습은 마치 푸른 불꽃을 내뿜는 것처럼 보이죠. 전 세계 바다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해파리 종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수명을 다하면 다시 폴립 상태로 돌아가서 생명 주기를 다시 반복 순환합니다. 안경 원숭이는 몸에 비해 눈의 크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눈이 거의 머리 전체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 거대한 눈으로 밤에도 낮처럼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도마뱀 부츠는 발바닥에 작은 털들이 있어요. 이것은 도마뱀이 어떤 표면이든 기어오르고 천장조차도 땅 위에서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죠. 닭총새우는 특이한 집게발 덕분에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보통은 열려있지만 다칠 때 먹이를 놀라게 하는 거품을 발사합니다. 이건 매우 강력해서 섬광이 만들어지고 순간적으로 태양 표면 온도까지 물을 가열합니다. 주머니쥐는 뱀의 전적입니다. 이 동물은 뱀의 독에 면역력이 있고 뱀을 잡아먹기 좋아해요. 하지만 포섬과 혼동하지 마세요. 하마가 너무 더워지면 분홍색 액체를 피부를 통해 흘립니다. 이 액체가 몸을 곧 뒤덮어서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어캣은 햇빛이 화창한 날을 좋아하는데 눈 주위가 검은 고리 모양인데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고리 모양의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검은 털이 햇빛을 차단해서 미어캣이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앵무새는 금조와 비교하면 세 발의 비입니다. 이 따라쟁이들은 전기톱, 개 짖는 소리, 자동차 엔진, 화재 경보기 등 20개 이상의 다양한 소리를 배우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새 소리도 따라합니다. 알파인 아이벡스는 동물 세계 최고의 등반 챔피언입니다. 새끼들을 거느린 어미 아이벡스 염소는 다른 동물들은 못 걷는 수직 절벽을 기어오르는데 꼭 중력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수컷 염소들은 평지를 선호합니다. 도마뱀은 꼬리 때로는 사지를 다시 자라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홀로트를 이길 순 없어요. 이 이상한 생물은 심장이나 뇌와 같은 복잡한 기관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수상 레이서인 연어에는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연어의 몸은 지구의 자기장에 반응해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폭탄 먼지벌레는 몸의 뒷부분을 열고 공격자에게 유해한 액체를 뿌립니다. 벌레 몸 안의 화학 반응이 이 액체를 끓는 물처럼 뜨겁게 만들죠. 벼룩은 작긴 하지만 모든 생명체 중에서 최고의 점프 선수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 작은 해충처럼 점프할 수 있다면 우린 에펠탑 꼭대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노래기는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만 그들의 방어체계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위협에 대응하여 청산가리를 내뿜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도 있어요. 문어는 세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는 아가미로 피를 펌프질하고 세 번째 심장은 다른 장기로 피를 보냅니다. 그리고 문어의 피는 파랗습니다. 또한 뇌가 아홉 개나 됩니다. 하나는 중심 두뇌이고 다른 여덟 개는 예상했겠지만 다리를 조절합니다. 말은 발에 개구리가 있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개구리가 아니고요. 말의 개구리는 발을 디뎠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발에서 피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삼각형 기관입니다. 발발굽은 여러분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케라틴이죠. 그러니까 마른 손톱으로 달리는 셈이네요. 불가사리는 뇌도 심장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작은 발을 가지고 있어서 걸을 수 있고 또한 몸으로 물을 펌프질합니다. 물은 불가사리에게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린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면을 취하는 동물입니다. 하루 2시간의 숙면이 필요할 뿐이에요. 심지어 한 번에 자는 대신 5분씩 쪽잠을 자기도 합니다. 매미는 천적이 없지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13년에서 17년 동안 잠을 자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매미를 주식량원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줄무늬는 사람의 지문만큼이나 독특합니다. 그리고 줄무늬는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있어요. 지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코알라가 지문을 남기면 사람의 지문으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비슷해요.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순수하게 사회적인데 이렇게 말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람 외에는 턱을 가진 동물이 없어요. 이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턱걸이를 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어쩌면요. 피그미 마모셋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입니다. 너무 작아서 나무줄기처럼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껴안을 수 있어요. 나무늘보는 느긋한 생활 방식으로 단 한 끼를 소화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는 네 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네 개의 방위는 하나의 위라고 해야 할 거예요. 많은 풀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인간이나 포식동물은 못하는 그런 일이죠. 올빼미들은 눈구멍 안에서 눈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려면 머리를 완전히 돌려야 하는데 거의 360도 회전해요. 갯가재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무지개 색깔로 보이지만 같은 종족에겐 폭발적인 색의 향연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눈은 우리 눈보다 수십억 개의 더 많은 색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달팽이는 무해하고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15,0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팽이 입 안에는 상어의 입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작은 이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냄새를 더 잘 맡지만 고양이와 개는 미각이 다소 약합니다. 개는 우리보다 미뢰가 약 5배 적고 고양이는 인간의 9,000개에 비해 겨우 몇백 개밖에 없어요. 범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무리마다 독특한 언어를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왕고래의 울음소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래와 너무 가까이 있다면 울음소리의 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트 엔진보다 더 요란해요. 순록은 계절에 따라 눈 색깔을 바꿉니다. 여름엔 금색, 겨울엔 파란색입니다. 또한 순록의 뿔은 아직 자라고 있는 동안엔 매우 예민하지만 다 자라면 외피층을 잃고 뼈처럼 단단해집니다. 수달은 물 위에서 잠을 자는 동안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류에 의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벌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진대사가 빠른 동물입니다. 벌새의 심장은 분당 1200회 이상의 속도로 뜁니다. 초당 20회 이상인 셈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벌새라면 하루에 약 25에서 40kg의 음식을 먹어야 할 거예요. 코끼리의 코는 사람의 혀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코끼리는 많은 근육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유연한 거랍니다. 나비는 머리 위에 더듬이로 냄새를 느끼고 암컷들은 꽃을 수확하기 전에 발로 꽃을 맛봅니다. 호박벌은 날개에 비해 몸이 너무 커서 전혀 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날개를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며 주위에 작은 허리케인을 만들어내서 공기 흐름 위에서 서핑을 합니다. 벌이 왜 그렇게 바쁜지 이제 알겠네요.